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일 대박 플러스 시즌 3 진행을 맡은 월천 트레이딩 월천 선생 김혜섭 대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모쪼록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길 바랍니다. 지난 첫 방송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하고 계셨던 해외 선물 투자였는데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핵심 메커니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데이트레이딩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의견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제가 또 의외의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천 선생님,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주식 투자만 해왔기 때문에 해외 선물 투자를 당장 하고 싶은데 당장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의 연락들을 또 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걸 단적으로 요리에 비교해보면 이러겠죠. 주식 투자는 기존의 한식 요리겠고 해외 선물 투자를 알려드리고 그 비법을 소개시켜드리는 저는 양식 요리사겠죠. 네, 좋습니다. 양식 요리에 대해서는 맛있게 요리하는 그 핵심 비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식용유다. 그 해외 선물 투자를 위한 그 양식 요리를 위한 올리브 오일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집에 가스레인지밖에 없다. 오븐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그 기초를 좀 알려달라. 적절한 예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시청자 분들 중에는 해외 선물 투자를 단 한 번도 매매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강의 초입에는 해외 선물 투자의 정말 첫 시작, 그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씹어가지고 야무지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강의 초입, 도입 부분 잘 따라오시고요. 기존에 이미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라면서 쉽게 편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계좌개설이죠. 계좌개설입니다. 기존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주식계좌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해외 선물만을 위한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 저녁 7시죠.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에 또는 점심 드시고 가까운 증권사나 은행 지점으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기 전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세요. 예, 해외 선물 계좌, 즉 정식 용어는 파생상품 해외 계좌입니다. 파생상품 해외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은행이 됩니까? 연계된 은행에 따라서 해외 선물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곳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걸음 하지 마시라고 전화 통화로 한번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 가셔서 계좌 개설하시면 돼요. 예, 아주 쉽습니다. 계좌 개설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자, 계좌 개설은 했어요. 그 다음 집에 있는 컴퓨터 키시고요. 예,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HTS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디 예, 등록하시면 됩니다. 매우 쉽죠, 여기까지. 그 다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 이제 계좌 개설하고 아이디 등록하시면 투자자 정보 확인과 그 다음 파생상품 위험 고지 등록 예, 인터넷에 요즘 포털 사이트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쉽게 등록하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등록을 마치시면 이제는 해외 선물 투자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HTS는 설치했으면 뭔가 깔아야 되겠죠. 뭘 봐야죠. 딱 하나 차트 하나 하고 그 다음 주문창 이 두 개만 해당 HTS에 설치하세요. 해당 해외 선물 종합 차트 하나 깔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종목 선택해야죠.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종목 우리 뭐한다? 원유 종류, 브렌트유, 뭐 히팅오일 종류들 많지만 우리 뭐한다? 여기서 WTI 크루드오일이다. 크루드오일 종목 선택하세요. 네. 그 다음 주문창 역시 맞춰놔서 동일하게 이 원유랑 차트상의 숫자가 호가창의 숫자랑 맞는지만 확인하시면은 해외 선물 투자하실 수 있는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고민거리 해결되셨죠? 쉬워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좌 개설할 준비가 됐으면 과연 그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게 지난주에 제가 강의 후에 받았던 피드백을 바로 오늘 적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보통 해외 선물하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아시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과연 이 양방향 매매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들한테 기본 개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주식이랑 비교해서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가가 120만 원이다. 예를 들은 현재가입니다. 120만 원이면 주식 매매하셨던 분들 너무 쉽죠? 여기 보여지는 이 가격 그대로 현재가 그대로 매수합니다. 즉 주식을 사는 거죠. 한 주 사요. 투자금 얼마 필요할까요? 120만 원이면 되겠죠. 그죠? 120만 원에 한 주를 보유를 해요. 그래서 이게 130만 원이 되는 순간 예를 들어 130만 원이 되는 순간 차익금 10만 원을 남기고 내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청산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의 매매 차익이 생기겠죠. 수익이. 해외 선물은 여기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이 한 주라는 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해외 선물에서는 계약으로 빠집니다. 계약으로 빠지는데요. 해외 선물만의 특징이 계약. 계약이 무엇일까요? 해외 선물은요. 해당 종목에서 보여주는 차트의 그 가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계약은 소위 말하는 보증금이에요. 디파짓의 개념입니다. 선물하고 현물하고 비교 대조적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지금 크루드 오일 현물이라면 기름통 기름 덩어리를 제가 사는 게 현물이에요. 하지만 선물은 미래의 상품을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선물입니다. 즉 미래의 상품을 인도받기 위해서 미리 지금 보증금을 걸어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향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매도 포지션으로 떨어진다에 포지션을 보유하고 그 계약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만기라는 표현 잠깐 쓸게요. 이해 못하시는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셔도 됩니다. 만기 후에 실물 인도를 할 때 그때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자체는 보증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관심들 많으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동산의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분양 받았어요. 제가 아파트를. 2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만기 2년짜리예요. 2년 동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2년 후에 완공돼서 아파트를 이제 매입받을 때 남은 차입금 있죠. 잔금들 다 치르고 이제 아파트를 갖고 오는 거죠. 똑같아요. 이 계약이. 그 개념인 거고 소위 말하는 정말 예를 들자면 분양권의 일종이다. 보증금이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도 전매하시죠. 분양권 전매하시죠. 예,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를 지금 내가 계약서를 보유한 이 입장에서 실물 인도 받기 전에 그 전에 사고 팔면서 매매 차익을 내는 게 바로 해외 선물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계약 이해됐어. 디파짓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계약 매매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투자 이 계약마다 종목마다 계약마다 이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가격은 위탁 증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탁 증거금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약 5,060불이에요, 현재. US달러, 항상 달러로 거래가 되는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 5,060불이면 원화로 약 600만원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내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한 주, 현재가 120만원, 120만원이면 최소한의 한 주, 내가 매수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죠. 투자 금액 필요한 거 얼마죠? 120만원이겠죠. 근데 120만원 가지고는 투자 안 하겠죠, 사실. 해외 선물 마찬가지예요. 계약, 이 주식이 계약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 선물 투자하기 위해서 한 계약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크루드 오일 적어도 계약하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얼마다? 쉽죠? 최소한 6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근데 딱 6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유지증거금. 이 유지증거금이 무엇이냐? 해외 선물은요,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향후 내가 그 물건, 원유를 나중에 인도받기 위해서 걸어놓는 배럴당 거래가 되는 크루드 오일, 나중에 만기 끝나서 인도해야 된다면 그 배럴 기준이기 때문에 1000배럴을 한 계약으로 갖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계약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미리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위탁 증거금이 평가 절하됐을 때, 즉 600만 원이 590만 원이 되고 570만 원이 되고 550만 원이 된 순간 유지 증거금도 증권사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즉 4,600불 하나로 550만 원이 된 순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진콜이라는 게 들어와요. 즉 증권사에서. 상품거래소죠. 증권사 위에 상품거래소에서 네가 지금 증거금으로 걸어놓고 한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크루드 오일이 네가 본 방향성과 예측과 빗나갔기 때문에 손실을 내고 있는데 너의 그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가격이 깎이고 있다. 우리도 뭔가 보증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그 보증금액을 채워놔라 라는 게 마진콜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지증거금 가격으로 떨어지면은 영업일 다음날, 다음 영업일날 이 위탁증거금으로 다시 금액을 맞춰놔야 됩니다. 즉 내가 600만원 넣고 투자를 한 계약을 움직였는데 투자를 하다가 550만원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600만원으로 맞춰놔야 해당 계약수가 강제로 청산되지가 않아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재미난 개념이 틱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려가지고 현재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주식에서는. 현재가 예를 들어 120만 원이다. 어렵지 않아요. 주식은 쉬워요. 현재가 보여주는 120만 원 있으면 120만 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0만 원 되면 10만 원 차액 내가 수익 내는 거죠. 하지만 해외 선물은 조금 달라요. 보여주는 현재가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요. 기준 단위가 배럴이고요. 이게 한 계약당 1000배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차트상에 움직이는 그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거의 현재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약 5달러 정도, 45.50달러 부근에 있을 겁니다. 어제는 최근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인데요. 그렇다면 차트에서 보여주는 크루드 오일 가격이 45.50달러. 그러면은 45달러, 약 5만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45.50달러라는 배럴당의 기준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45.49 소수점 두 번째 자리 1이 떨어졌죠. 0.01이 떨어졌죠. 이게 이제 한 틱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반대로 45.51이 되면 한 틱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 틱 단위를 보셔야 돼요. 틱 단위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틱 단위는 소수점 두 번째 0.01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한 틱의 가치는 US달러 10달러예요. 하나로 따지면 약 12,000원이죠. 12,000원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45.50달러 크루드 오일에 제가 지금 매수 포지션 진입을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틱 45.5일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약 600만원이라고 칠게요. 600만원에서 시작된 저의 위탁증거금은 얼마가 될까요? 예, 네, 한 틱당 가치만큼 올라갔으니까 601만 2천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5.50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반대로 장이 떨어졌어요. 한 틱 떨어졌어. 이럴 경우에는 한 틱 빠졌죠. 0.01 빠졌죠. 그러면 또 10불만큼 손실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제 위탁 증거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600만 원에서 12,000원이 빠진 가격이 내 위탁 증거금이 되겠죠. 이제 이해가 잡히시죠? 자,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해외 선물, 선물에만 있는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 그리고 현재가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마다 기준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기준 가격에 틱수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변동만큼의 계산이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차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해외 선물 줄여서 해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주식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주식이겠죠? 예. 네.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차트 움직이는데 같은 가격에서 해선 5일에서는 49.10, 48.60, 48.10 주식에서는 120 이렇게 예, 단계별로 있습니다. 주식은요 이때 115만 원일 때 내가 매수를 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사는 개인은 공매도 못 치죠. 예, 매수를 해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5만 원어치의 차익 실현을 봐서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의 수익 실현을 했죠. 예. 하지만 만약에 떨어졌다 이만큼. 아직 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었다.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다. 손절을 했다. 그러면 또 5만 원 손실이 되는 아주 쉬운 원웨이. 한쪽 방향밖에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해선은 달라요. 해선은 제가 이 시점에 고민을 합니다. 이 시점에 똑같은 진입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양방향의 개념이 나와요. 매수로 진입을 할 것인가? 매도로 진입을 할 것인가? 주식은요. 매수면 사는 거고 매도면 파는 거예요. 매도면 청산이에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매수 포지션을 보유할 것인가? 매도 포지션을 보유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다라고 했으면 올라가는 장에서는 올라가는 변동폭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장만큼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해외 선물 이 시점에 48.60 크루드 오일 가격에 내가 한 계약 매수를 들어갔어요.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서 여기 틱같이 뭐라 그랬죠? 0.01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총 50틱이 올랐어요. 50틱에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50틱이 올라갔으면 한 계약당 지금 50틱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수익이 50틱이 발생을 했고 틱당 가치가 곱하기입니다. 틱당 가치가 1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500달러 약 원화로 60만원어치의 수익 실현을 한 거죠. 대신 전제 조건은 여기서 매도로 이제 청산을 했을 경우에 매수 포지션 보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매도 청산. 반면에 자, 이 같은 시점에서 해외 선물 나는 장이 하락할 것 같아.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돼요. 매도 포지션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장이 떨어져야 수익을 나는 거거든요. 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똑같이 올라가. 그러면 마이너스 50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0불, 즉 원화로 60만원 손실 구간까지 갔다가 손절 안 합니다. 한번 버텨봐요. 네, 내가 본 장은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진입가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추가로 내려가서
또 역시 50틱. 50틱의 하락 구간, 진입과 대비 50틱의 하락 구간을 맞이하게 됐을 경우에는 50틱의 수익을 난 거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낸 거죠. 이게 바로 해외 선물의 양방향 매매의 개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떨어지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셨으면 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외 선물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드렸던 핵심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 내용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도대체 무엇이냐? 주식이랑 비교를 했었죠. 주식은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그 차익 실현만큼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뭐라 그랬죠? 해당 상품의 미래 가치, 미래 변동성, 예측한 변동성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겁니다. 즉 핵심은 해외 선물 수익의 핵심은 뭐다? 변동성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직전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점에서 매수냐 매도냐 이걸 판단해서 향후의 변동성, 즉 추세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대성한 투자자, 현존하는 인물 워렌 버핏 있죠. 기업의 가치 투자의 핵심을 찔러서 투자의 전설이 되신 분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딱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죠. 해당 종목에 어떠한 방향성이 나올지 그걸 예측하면 되고 그 예측은 뭐다? 뭐에 따라 움직인다. 그 방향성 뭐 때문에 나온다? 여기서 포인트 바로 글로벌 이슈입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즉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요. 제대로 된 주식 투자는 내가 보유한 그 시점부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해외 선물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글로벌 이슈를 파악해서 해당 종목의 변동성, 상하를 예측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할 때 기업 분석 중요하다 그러죠.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해외 선물 투자할 때 글로벌 경제 이슈, 해당 종목의 글로벌 경제 이슈가 향후 어떠한 변동성, 추세를 주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힘을 실어서 알려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자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핵심 메커니즘은 이제 알았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How? 매매 방법의 확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매매 방법의 확립 기억하세요?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스윙트레이딩, 그 다음 포지션 트레이딩. 이 네 가지의 구분은 뭐다? 포지션 보유 기간이다. 스캘핑은 뭐다? 시장 이슈 필요 없다. 짧게 보고, 아까 틱같이 이제 설명드려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짧게 보고, 5틱 수익 또는 3틱 손절 계속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매매하는 게 스캘핑이고 데이트레이딩은 하루 진입해서 그날 진입한 포지션을 그날 청산하는 게 데이트레이딩입니다. 횟수는 제한 없는데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은 진입은 필요 없습니다. 약 5번에서 10번 정도가 적당한 데이트레이딩의 진입이고요.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진입한 후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보유하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포지션의 획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가 스윙 트레이딩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지션 트레이딩은 진입한 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장기 보유하는 기관들이 시장을 길게 보고 장기 보유하는 게 포지션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한정 짓는다 그랬죠. 매매 방법의 확립에 첫 번째 뭐? 데이트레이딩으로 한정 짓는다. 왜 이 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느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해외 선물은 모든 종목마다 하루하루 보여주는 데일리 변폭이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190틱에서 200틱의 데일리 변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모든 종목마다 딱 보여주는 해당 변폭이 있어요. 그 변폭 안에서 데일리 발표되는 경제 지표 발표 이슈에 따라서 오일 재고 지표 매주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즉 내가 데이트레이딩으로 확립함으로써 내가 먹고자 내가 수익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 변동폭을 한정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일 최근 들어가지고 데일리 변폭이 200틱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잡고자 하는 추세는 뭐다? 200틱이다. 400틱, 500틱짜리 필요 없다. 그건 스윙 트레이딩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추세고 내가 필요한 추세는 뭐다? 200틱짜리다. 무슨 말인지 알죠? 즉 200틱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거는 데일리 큰 움직임을 주는 추세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세 확인하죠? 추세 범위를 확립해놨기 때문에 추세 잡기 쉽죠? 그 다음에 데일리 변폭 데일리 변폭을 확정해 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내가 진입한 다음에 손절 10틱이냐 20틱이냐 30틱이냐 개인 증거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집니다. 또한 뭐 있죠? 익절 라인. 즉 내가 수익 구간에서 청산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도 확립할 수 있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에서 보통 200틱 변폭인데 이 시간대에는 100틱에서 120틱가량의 추세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진입한 시점에서 추세로 확인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일찍 청산하면은 그만큼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데이트레이딩으로 내가 확인했던 평균 변폭이 있기 때문에 평균 보여주는 추세 변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익절 라인을 잡고 최대한의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데이트레이딩을 매매 방법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데이트레이딩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기술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억하십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 좀 해봤다는 사람, 투자를 좀 해봤다는 사람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합니까?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그 전문가들 또한 다릅니다. 기술적 분석에 우위를 더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 분석에. 기본적 분석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되는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고용지표, 경제지표, 물가지표, 소비지표, 수급, 오일, 재고지표 같은 이런 경제지표들 매월, 매주, 매일, 매 시간별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기본적 분석에 따른 펀더멘탈 분석이에요. 반대로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하는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그 다음 뭐 모멘텀 지수 들어가면 다 잡잖아요. MACD에 스토캐스틱, 볼린저로 묶어놓고 색깔 바꿔놓고, 그게 기술적 분석인데 모두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요, 뭐가 하나 더 중요하다라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반반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날 내가 해외 선물 해당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오늘 5일 재고 지표가 있다 이러면은 무엇보다 기술적 분석보다 기본적 분석이 우위를 가지고 8대 2의 비중으로 기본적 분석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지표가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월요일이다. 5일 관련된 시장 이슈도 없다. 그리고 장은 박스권 횡보장을 움직일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 자체 유의할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좀 더 우위를 두고 8대 2의 이런 비중으로 그때그때 밸런스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장을 매일 데일리 읽어야 됩니다. 그게 데이트레이딩의 핵심이에요. 과연 오늘 우위에 추세를 보여줄 우위의 장은 기본적 분석에 따른 시장 이슈에 따른 움직임인가? 기본적 분석에 따른 매도 매수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조세로 보여주는 맥점 찾아 들어가는 기술적 분석의 우위장인가? 이걸 판단해야 제대로 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의 선정이 있어요. 종목 선정. 우리 여기서 오일, 크루드 오일, 원유로 잡았죠? 왜 원유로 잡았냐? 종목 해외 선물 56개 있어요. 너무 많아요.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 종목 3개, 4개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집중하세요. 왜냐? 한 종목 먼저 파면 돼요. 특히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산업재입니다. 대표적인 산업재고 수급, 공급과 수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솔직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세 번째, 2015년 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매주 발표되는 참 고마운 매주 수요일 5일 재고지표가 있어요. 5일 재고지표 영향에 따라서 다음 주 수급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에 따른 데이트레이딩에 참 적합한 종목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을 지금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아 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야. 그럼 무릎을 탁 쳐요.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크루드 오일이라는 이 원유라는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해볼 겁니다. 지난주에 살짝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 것들이 추세를 일으키는 즉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들입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하나만 말씀드려도 하나당 두 시간씩 말씀드릴 만큼 내용이 깊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반 뚝 잘라요. 반을 뚝 잘라서 이쪽은 뭐다? 서플라이, 공급. 이쪽은 뭐다? 디맨드, 수요 쪽으로 잡으면 됩니다. 수급 상황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크루드 오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급 OPEC 산유량 전책.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OPEC은요. 12개국, 12개국의 중동 산유국의 모임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 지구상에서 생산하는 오일의 40%를 이 OPEC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힘을 가진 단합된 조직이에요. 이 조직에서 자기네들끼리 연간 2회 총회를 열고요. 그 총회에서 다음 생산량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유의 산유량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 OPEC 산유량 정책에 따라서 가장 막대한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향후 원유 산유량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 이슈 관련해서 OPEC 산유량에 감산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 유지로 결정을 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수요가 이전만큼 뒷받침을 못 해준다. 뻔하죠. 과공급 상황이죠. 시장에 원유가 차고 넘쳐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쉽죠. 반대로 OPEC에서 산유량을 감산하겠다. 그러면 공급되는 양을 줄이겠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원유 가격 올라가죠. 쉬워요. 그래서 아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루드 오일의 데이트레이딩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OPEC 산유량 정책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최근 들어서 미국발 셰일 오일이 등장을 했어요. 2015년에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크루드 오일에서 셰일 오일입니다. 미국에서요. 예전에 중동처럼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데일리 400만 배럴 정도 나옵니다. 오펙 산유, 오펙 12개국이 12개국이 생산하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3천만 배럴인데요. 3천만 배럴 대비해서 400만 배럴이면은 무시하지 못할 비중이에요. 무시하지 못할 비중을 미국에서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셰일 오일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중동 국가는 땅 파면 지표면 표면에 지표층에 오일이 저장돼 있어서 그냥 직각으로 뽑아가지고 뽑아내면 시추 장비 건설 비용이 아주 적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첨단 기술로 셰일 안반층에 분포돼 있는 그 오일을 직각으로 뚫지 않고 직각으로 그다음 수평으로 수평 시추를 통해가지고 셰일 오일을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생산 단가는 비싸요. 생산 단가는 비싸서 그동안 셰일 오일 공급량이 뒷받침을 못 해줬던 건데 이 생산 단가가 최근 들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2015년 들어서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셰일 오일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상황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과공급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시장에서 공급이 넘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펙과 미국의 신경전이고요. 한마디로 판돈이 걸린 카지노판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배팅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오펙 과공급이면요. 감산할 만하거든요. 작년 11월 27일에 감산 결정 안 했어요. 그대로 킵 고잉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2015년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오일 가격 인하를 시켜버렸어요. 뭐다? 이건 뭐다? 시장에 대한 마켓쉐어를 뺏기지 않겠다. 즉 내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그동안 판매하고 있던 그 판매처를 놓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밑질지언정 원유 가격은 계속 떨어질지언정 나는 계속해서 이 시장 마켓쉐어를 확보를 하겠다. 미국 역시 밀리지 않고 있어요. 예. 재미난 힘의 관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워낙 많습니다. 이 오펙 12개국이 있는 중동 자체가 조용한 날이 없어요. 최근에도 시아파 순위파에다가 뭐 이라크전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계속된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요. 예, 뻑하면은 뭐 정유사에 로켓포 발사해가지고 송유관 파괴돼서 공급에 대한 불안전성을 가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향후 공급 해당 국가가 중동의 한 특정 국가가 원유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근처에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송유관이라든지 그런 파이프가 지나가는 곳에서 원활하게 공급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따라서 이런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 요인은 원유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겠죠. 오히려 공급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이 중동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단적으로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사태 아시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때 작년 5월, 6월에 러시아에서 전차부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붙여놓고 7월 달에 지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를 러시아에서 격추시켰죠. 이때 오일 가격 2014년 최고가로 폭등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라서 예, 폭등했어요.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은 오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죠. 주요 소비국 경제 상황은요.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1, 제2, 제3 원유 소비국은요. 미국, 중국, 일본이에요. 쉽죠? 미국, 중국, 일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량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원유를 소비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즌적인, 계절적인 요인으로 여름 바캉스철에는 아무래도 자동차에 휘발유를 많이 넣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가을철 같은 경우는 또 여름철 대비 비시즌, 바캉스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그때는 미국 내에 있는 정유사들이 잠시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비를 점검을 합니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정유사가 가동을 멈추면은 당장에 정제해야 될 원유를 소비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는 소비가 떨어지겠죠. 수요가 떨어지겠죠. 이런 계절적 요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즌성만 띄고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스테디하게 원유 소비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중국이에요. 중국 지난달에 난리 났었죠. 위안화 평가 절하에다가 기준금리 인하시키고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하셨던 분들 속상해. 어떻게 1800까지 바닥 딱 찍고 올라갔죠. 그때 원유 멀쩡했는지 알아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요 뒷장에 있는데 그때 원유 동일하게 영향받았어요. 왜냐? 중국 애들이 세계 제2의 원유 소비국인데 뒷받침을 못해준단 말입니다. 그만큼 소비를 수요, 원유 수요를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공급은 차 넘치는데 어떻게 되겠죠? 가격 당연히 떨어지겠죠. 단기적인 영향을 받아요.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뭐까지 봐야 되냐? 중국의 포인트를 주되 중국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중국발 발표된 경제지표들 체크해야 돼요. 제조업 지표라든지 소비심리 지표. 중국발 지표는 크루드 오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영향력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 그만큼 중국의 경제 위기가 글로벌 우려심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두됐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것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 두 달 동안은 영향력이 좀 약해졌어요. 크루드 오일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아까 크루드 오일 매매할 때 뭘로 매매한다 그랬죠? 딱 하나.
US 달러.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상대적인 크루드 오일의 매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즉 상품 선물은 달러 가격이 인상되면은 투자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겠죠.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받는 게 크루드 오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남겨놨는데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발표되는 서머타임 기준 원유 재고량 EIA 그리고 그에 선행해서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 새벽 5시 전후로 발표되는 API 에너지청이고요. 미 석유협회예요. 에너지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통상 미국장 개장하고 잡는 오일 재고 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발표되는 거 원유, 휘발유, 정제유, 쿠싱 지역 재고, 정유사 가동률 다섯 개 나오고요. EIA는 그에 선행해서 발표되지만 원유, 휘발유, 정제유만 발표되는 미국 석유협회 발표예요. 이게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잡고자 매매하는 시간 EIA의 지표를 따서 추세를 잡기 위해서는 API 숫자가 선행합니다. 항상. 그래서 매매하는 함에 있어서 항상 API 숫자를 추정을 근거로 해서 EIA 재고 지표를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하나하나 정말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당 2시간짜리들이에요. 하나당 2시간짜리인데 핵심만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하나 과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정답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가중치가 다릅니다. 즉 지금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원유 재고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가중치가 다른 걸 압도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중치를 둬야 될 게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다 할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의 숫자를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즉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이슈가 현재 해당 매매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에 얼마만큼 가중치의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지 그 가중치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이슈의 매수냐 매도냐 그 방향성을 읽어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2013년 말부터요. 오늘까지 일봉입니다. 크루드 오일이요. 작년 여기가 3월경이고요. 여기가 7월경이에요. 전체적인 흐름만 하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작년 3월부터 원유 가격 쭉 올라갔어요. 배럴당 80달러 머물러 있었던 게 거의 100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 예, 7월 달에 정점 찍었어. 왜냐?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쏴버렸다니까요. 가격 폭등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생산 단가가 높아서 그동안 마음껏 못 뽑아내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껏 오일을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과공급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셰일오일 이슈. 그리고 오펙이랑 신경전이 붙으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11월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27일 뭐 있었다고? 오펙 총회 있었다고. 오펙 12개국이 딱 모여서 야 배팅 들어가자. 미국 셰일오일 까부는데 우리가 시장 뺏기지 말자. 감산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배럴당 70달러 심리적인 지지선을 깨버렸어요. 뚝 떨어지면서 1월 저점을 찍어버렸죠. 저점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 왜 나왔냐? 셰일오일 기업들이 버티다가 결국은 셰일오일 정유사들이 시추 장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게 7, 8월입니다. 7, 8월 보시면 한번 뚝 떨어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와요. 7월 달에 가격이 떨어졌던 거 지정학적 불안 요인.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어요. 이란이 핵 때문에 미국에서 경제 제재 조치 받아가지고 원유 수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 뽑아낼 수 있는 생산량이 300만 배럴씩이나 되는 애들이었는데 근데 핵 협상이 긍정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란도 이제 원유 수출 되게 한다라는 기대 심리로 과공급이다. 장 떨어졌고요. 더불어 여기 한번 최저점 올해 8월 달에 찍어줬죠. 뭐다? 중국발 불안 요인 들어오면서 코스피 1800 찍어주면서 오일 가격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중국 수요 작살 났다. 예. 지금 1년짜리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셰일오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셰일오일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란, 그리고 여기서는 중국발 이슈까지 총 다섯 개의 굵은 이슈가 이런 굵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예. 시장의 이런 큰 움직임이요. 절대로 이유 없는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딱 1년짜리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데일리 변동 분석이에요. 아주 쉬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2주치인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2주치입니다. 2주치인데 이게 지금 밑에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일하지 않죠. 거래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해외 선물 매매하실 때 하루에 23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려 있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은 언제뿐이다? 저녁 미장 개장 전후로만 집중하면 된다. 요 집중되는 시간들은 전부 다 언제다? 예.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2시. 가장 집중되는 시간은 10시 반 전후, 미국장 개장 전후. 이 거래량 움직임을 참고로, 예, 추세를 또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집중되는 시간에 움직임들이 출몰을 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차트의 기법이나 색깔은 보조지표 같은 거 저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당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그 추세, 그 정확한 글로벌 이슈를 알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거래량까지 참고해서 들어갈 경우 방향 잡고 맥점 잡으면 끝이다. 해외 선물은 그거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우, 물 한 모금 안 먹어, 물 한 모금 마시자고 얘기를 하니까, 아우. 이만큼 열정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아시겠죠? 필승 차트나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은. 제가 알려드리고자 했던 거는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 변동성, 추세를 잡기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핵심 데이트레이딩을 위한 추세 잡는 방법, 그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와 이번주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절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해외 선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천 선생이었고요. 그동안 지난주와 이번주 강의 들으신 내용,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정확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